안녕하세요. 영순튜버입니다. 유튜브 프로필 사진 바꿔서 넣는 방법입니다.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 봅니다.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면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겠죠?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 볼까요? 유튜브 화면이 나오죠? 자, 유튜브 화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아이콘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있느냐면, 자, 쭉 아래로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계정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유튜브 계정을 들어가는 방법은 역시 여러분들의 프로필 아이콘을 또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터치하면 여러분들의 화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계정 화면이 나와요. 자, 화살표 따라오세요. 이곳으로 연필 표시를 터치를 해줍니다. 연필 표시 터치. 여러분들의 계정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화살표를 보세요. 화살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곳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터치.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화살표를 또 따라와 봅니다. 터치. 자, 이 사진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터치 하면 여러분들의 지정하고 싶은 사진이 불러와졌습니다.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 화살표 따라와 보시면, 그다음에 아래로 보면, 자, 프로필 사진으로 사진 저장, 터치. 자, 사진이 이제 변경돼서 보일 겁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사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의 사진 변경 잘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채널 화살표. 여기 화살표로 들어가서, 자, 바뀌어졌죠?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 볼게요. 완벽하게 바뀌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치. 자, 내 아이콘이 바뀌었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화살표를 따라와 보니, 자, 여기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자, 그럼 이것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아이콘 터치. 자, 완벽하게 바뀌었죠? 자, 내 아이콘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니까 완벽하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내 프로필 사진이 예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수! 완성이 되었습니다.